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LF입니다. 자, LF는 뭐 대기업에서 인적 분할이 돼서 별도의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자, 동종목은 마키아치아, 일본식 라면을 주요 컨셉으로 요새 하면서 브랜드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의류 가공 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보면 뭐 회사 내용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뭐 대기업 치고는 꾸준하고요. 영업이익률도 흑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이 37,000원을 못 넘어가죠. 자, 37,000원을 못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못 넘어가는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의 잠재 재산을 알게 되면 이 구간이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상장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재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잠재 자산이 얼마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겁니다. 자, LF가 이렇게 37,000원 가까이 올라왔을 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자, 회사 내용은 좋지만 네가 추가 상승을 37,000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자, 이 회사의 기업이 식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는데 뭐 미래 투자 값어치가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이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매도를 칠 구간이지 매수할 구간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전 저점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마감이 오늘 종가 어제죠. 어제 종가에서 좀 끌고 올라오면서 주가가 끝났지만 이 종목은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매물 압력이 아주 강한 구간에 한번 추세선을 한번 깼기 때문에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 고점에 물리신 분은 냉정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들어갈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LF는요, 지금 중대 지지선을 한번 깨고 반도권이 한번 기술적으로 왔지만 매물 압력이 군데군데마다 누적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잠재 자산을 알고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